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검찰청의 디지털 캐비넷이라고 불리고 있는 압수수색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검찰독재심판본부와 그리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참석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이고 옆에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호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서서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한 증거물조차도 여전히 계속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보관을 하면서 수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기소청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수사기관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더니 지금은 국정원 역할까지 통합해서 하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은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검찰에게 휴대폰을 뺏기면 디지털 캐비넷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 정보까지도 모두 불법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법원은 통상 압수영장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하도록 그 방법을 제안해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제17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언론 보도와 비판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 묻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의 무단 보존, 적법한 형사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신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가 검찰 디지털 캐비넷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캐비넷을 활용한다면 그 피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검찰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손에 쥐고 그야말로 검찰 독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제안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검찰을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황상무 수석의 사임과 이종섭 대사의 해임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힘을 합해 바로 잡읍시다. 만약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 의혹을 그저 침묵으로 용인한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공수처에 고발한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수사농단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디지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검찰독재심판본부장 김용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호.